네, 안녕하세요. 리노코 기타리스트 구본혁입니다. 이번 세 번째 주제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 주제, 좋은 것입니다. 그 중에 제첫 번째 1강, 충격과 깨달음입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에게 충격이 온다. 그러면 나는 느낍니다. 어떤 머리의 느낌과 나의 상황 느낌. 그리고 깨달음은 너무나도 기쁠 만한 감동적인 놀라움이겠지요. 충격의 좋은 것은 너무나도 루틴적이고 항상 늘 느껴서 나에게 기분 좋은 새로운 느낌이 곧 충격과 깨달음입니다. 연주로 해석하면 밋밋함을 또 충격을 보통 상태를 알면 깨달음을 얘기합니다. 연주로 듣고 오시죠. 네, 어느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또 얘기하자면, 스트레스도 좋은 스트레스가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만병의 근원이라는 어떤 짧은 시기의 말이 있었지만, 지금은 또 긍정성을 띈 효과적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럴 때 비유되는 우리의 충격이란 효과를 얘기합니다. 긍정적, 영향적 효과를 말합니다. 모든 신체의 감각적 감정과 느낌과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는 머리부터 또 움직이고 활동적 행동의 의지적 액션, 또 말하면서 그리고 사고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의 언어적, 뚜렷한, 목적성을 가진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의 사람들은 긍정적 충격, 파지티브 필을 내기 위해 서로 노력하며 최선을 다해 열심히 상호작용하며 우리는 서로 시도, try, 그리고 그 후에 지켜보는 과정을 몰시 할수 있으며 결론 완성, 완성 그리고 전율을 느낄 때 우리는 오늘도 한 음악 과정을 끝냈다 얘기할 수 있다고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여유 있는 기분 좋음을 이때 만족하기를, 행복하기를, 감사하기를,
또 배려와 보답이 될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job을 구하며 보냈습니다. 늘 생산 활동을 하길 원하는 시기입니다. 저의 삶에 하나의 빛이 들어와 내리쬐을 때 나는 빛을 보는구나라고 생각됩니다. 하루하루 준비와 또할줄 아는 습관들, 그리고 새로운 일들을 하며 미리 마련한 계획을 사용하며 다음 단계의 스스로의 준비부터 또 가득히 채울 수 있는 신시대의 것을 예비하고 준비해 생각하여 나의 아이덴티티와 위치를 시킬 수 있는 나의 사람들과 함께 존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나마 시작하기 전에 한숨을 돌릴 수 있겠습니다. 나의 공부 또 어떤 일들, work it wanted. 내가 바라는 take a feel, knowing the mind 하기 위해 우리는 홈이 대신 요즘 핸드폰을 가지고 다닙니다. 충격은 가장 가까이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일으켜집니다. 그냥 자신의 스스로 느낀 거죠. 원치 않는 경우도 있으니 잘 분별할 수 있으며 임기응변에 능하시길, 매사를 확고히 하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면 그동안의 유종의 미를 거두어 내일을 위해 살아갑시다. 한번 더, 두번더 노력하는 좋은 습관이 있으면 선을 지키며 선상에 있더라도 늘 자신의 본분을 유지하실 수 있기를, 자신의 몫에 맞게 살수 있겠습니다. 음악 듣고 가시죠. 네, 이젠 깨달음에 대해서 말해봅시다. 또 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한계점, 내가 생각 더한 것, 또 한계점은 넘어가는 자연스러운 상태, 또그 세상에 더 나은 넓고 높은 생각과 마음들, 또 나의 자의적, 의지적, 주체적인 의도하에 나의 활동이 이루어지며, 그것들이 아직도 활동하며, 그 세상이 나를 원하며 교통, 소통할 때 여전히 사회가 오늘도 돌아갈 수 있음을 저는 생각이 가능하다라고 느낍니다. 오늘도 온 세상은 일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높게 일찍 힘주어 5분 더, 단 1분 1초도 또 마음을 맞추고 신경 써가며
활동에 투자하며 생각하여 결과를 보며 또 체크하고 마무리 지은 것을 또 결론 잘 지을 수 있게 남이 봐도 좋을 수 있게 나는 빈 공간을 두어 표현합니다. 아직 부족한 나이지만 최선을 다해 살아가기를 오늘도 뜻을 건네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잘해주길 바라며, 가족에게 배려와 아낌으로써 대하며 서로 이쁜 짓좀 잘해주는 것, 우리의 깨달음의 과정이라 할수 있겠죠? 네. 내가 알고 모름을 느꼈다는 것 자체가 어떤 늘할 만한 또 안에 밖의 깨달음 아니겠습니까? 내적 깨달음, 겉에 또 외적 깨달음은 나를 위함이라고 하지요. 중립에 서 있지만 바터를 두어서 나와 너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해 보지요. 나는 생각하는 동물입니다만 언어를 할줄 아는 IQ가 어느 정도인 영장류 인간입니다. 사람됨을 아는 우리나라 사람인 우리는 음악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느끼고 상호작용을 하며 컨택트 미팅 합니다. 만났을 때 그릿 하며 서로의 눈을 맞추고 얼굴을 보며 우리는 표정을 짓습니다. 살아있음을 느끼고 서로 주고받는 것이 있음을 우리는 언제나 그렇게 지냅니다. 감사히 느낄 우리의 듣는 것, 보는 것, 냄새를 맡고 말을 할줄 알며 책을 읽기, 글을 적기, 생각하고, 먹고, 숨쉬고 있음을 지금도 살아갑니다. 깨닫다, 내 자신의 어떤 압축된 결론이 있기에 우리는 어느 정도 감을 느끼며 생성됨이라고 함이 좋겠습니다. 나의 마음적이고 내것 같은 것, 나만의 것, 그것은 그립습니다. 그리고 감사히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마무리 음악 하겠습니다. 예. 4월달이 옵니다. 따뜻해질 겁니다. 또옷 한벌 사서 기분 좀 내봅시다. 신발 한 켤레 사서 표정을 달리해 봅시다. 가볍게 때론 무게감 있게 봄과 함께 합시다. 리노쿠는 성장합니다. 팬 여러분 곁에서 있기에 일단 감사하고 저의 음악들 많이 사랑 원합니다. 사랑합시다. 또 실천합시다. 세상에 나아갑시다. 4월의 리노쿠 또 충격 깨달음이었습니다. 잘 계시고 이번 또 열강 기타 강좌입니다. 좋은 것에 대한 것들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 꼭 청취 계속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